올라오죠. 김지영의 수비, 이명희 드리블 이후에 슛까지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이명희의 2점, 28-20이 됐고요. 아, 더블 드리블이죠. 아, 이러한 좀 턴오버들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김지영 선수가 아주 좋은 어시스트 패스가 있었습니다만 턴오버가 하나 또 기록이 되네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보는 게 지금 김단비 선수를 겨냥해서 주려고 했다가 아, 그렇군요. 그렇죠. 수비가 또 그 길목에 있다 보니까 드리블을 치고 말았군요. 그렇죠. 급해진 거죠. 네. 28-20입니다. 이은혜 인사이드 어천화 마지막 터치는 어천화 선수입니다. 자, 지금 김단비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일단 KB하나은행도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되면서 또 스코어 쫓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2쿼터 남은 시간 4분 34초입니다. 자,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쫓아가면서 전반전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수비하던 김정은의 반칙입니다. 강민수 선수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첫 번째 게임 반칙입니다. 앞서 바로 김정은 선수가 떠난 자리, 강민수 선수가 그 자리를 메운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두 선수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신지현입니다. 김단비. 자, 들어가다 막혔습니다. 에비슨 하이퍼스트 공격제한 시간 3초. 아, 트래블링이죠. 예. 3초 남겨놓고 좀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트래블링 나왔습니다. 자, 이완우 감독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볼 잡은 선수에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도 볼을 가지지 않은 선수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야 되거든요. 네. 28-20. 이은혜 패스 김정은 쪽으로 갑니다. 김영희 선수가 다가오고요. 탑에서 루콘을 찾습니다. 어천화 미들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로 김지영 오른쪽으로 뜁니다. 자, 반대쪽에 강희세 선수 있고요. 김지영 탑으로 심지연 안쪽으로 크게 돌아들어갑니다. 골밑 쪽에서 어천화에게 뺏겼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우리은행의 성공입니다. 박혜진 오른쪽 갈라주고요. 김정은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엔 다시 석공 기회. 김지영이 그대로 백버디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 팀 모두 빠른 공격 한 차례씩 시도해봤습니다만 점수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28-28점 차. 이명희, 이은혜, 오른쪽 커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박혜진. 어천아 골밑 가볍게 2점 올려놓습니다.